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해년 이제 대박나는 띠 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띠들 또 안 좋다고 여러분들. 근데 참고하시면 피해가시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해년 들어서서. 왜냐면 시비라든가 관제라든가 내가 민영사서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내가 올해 몸으로 흉을 지는다든가 그런 띠들이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뭐 금전을 못 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시끄러운 일이 많다. 그래서 좀 추려서 간추려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피해 가시라고. 안 좋은 띠들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먼저 알고 가면 피해 갈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기해년에는 호랑이 띠들. 호랑이 띠들 중에 올해 이제 46이 됐죠. 46살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몸으로도 그렇고 내 일신상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 정월생이라든가 2월생들. 조금 힘든 수전을 만날 수 있어요. 4월생, 7월생, 10월생들. 왜냐하면 삼재팔란이 이제 삼재가 나갔잖아요. 무술년에. 근데 삼재보다도 사실은 올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내 일신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이나 변동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답답한 상반기를 보낼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이제 특히 4월생이라든가 7월생은 내가 미리미리 아픈 병원도 갔다 오셔야 돼. 몸에 흉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수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리고 내가 관제도 드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띠들. 원숭이 띠들은 참 재주가 많은 띠예요. 나랏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명예도 있는 띠이긴 하나 내가 올해는 관제대기라는 게 많이 칠 수 있는 해운년이 돼서 특히 이제 7월생이라든가 이 4월생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월생들. 내가 뭐 원행을 간다든가 멀리 간다든가 그랬을 때 몸에 조시가 좀 안 됐든가 그럼 조금 미루셔야 돼요. 올해는 내 몸에 흉을 지니는 그런 수전도 있고 해서 원숭이 띠들이 올해는 이렇게 변동수를 가지면 그다지 좋지가 않으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원숭이 띠들이 좀 많이 올해는 좀 답답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어요. 특히 병신생이라든가 무신생들 내 마음의 직업의 변동도 들지만 터전에 바람도 들어요. 변동수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도덕수라든가 일신상에 피해가 보는 운세가 많아.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단돌이를 잘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띠들 뭐 기해년 돼지해라고 해서 뭐 나쁘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내 발을 내가 찍는 경우가 나와. 특히 10월생들 그리고 정월생들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땅이 움직여.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발을 찍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주려만 나고 근신하셔야 되고 돼지띠 해운년에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무용무덕에 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월을 찍었잖아요. 10월생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 손으로 잘못해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해서 큰 손해를 볼 일이 있어요, 올해. 그리고 이제 융띠들 뭐 원진의 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게 다툼, 이별,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이별 이런 거 좀 분리되는 수전이 많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금전이 내가 벌어서 남이 쓰는 그런 해운년이 많아요, 올해. 빚 좋은 개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이제 병진생들 같은 43살들 좀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고 갈등이 많은 시기야. 그래서 이직은 안 되고요. 창업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집 이동 안 되고 새로운 문서를 잡아서 누르는 건 괜찮아요. 집 문서. 근데 내가 뭐 확장을 하시는 거는 조금 올해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띠들 같은 경우에 말띠들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는 해운년이 돼서 이제 5월생이라든가 6월생 그리고 11월, 12월생들 내가 어떻게 올해는 내 성격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루어 가시는 게 좋겠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조금 미루어 간다. 올해 이제 무호 말띠들이 42이 되시죠? 42살 무호 말띠 해서 과도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잘못하면 내가 패가망신을 하고 잘하게 되면 내가 역행을 하셔서 큰 부도 이룰 수 있어요, 올해. 그래서 급하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띠, 무고생도 말띠는 조금 돌아가는 듯 쉬는 듯 가시면 올해 손해수가 덜하실 것 같다 하고,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분들, 올해 좀 내 일신상이 피해본들만 몇 분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하셔서 올해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고 대액도 면하시고요. 집안에 우환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